예, 계시 보실까요? 계시가 이제 132페이지인데, 여기도 하나 정도 한번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요 계시가 이제 한번 정도는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내용 좀 적어서 이제 거의 잘안 나오는데, 나 먼저 사무소 벽에다 이제 오다가 이렇게 사무소 벽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뭐 벽에다 막 줄래줄래 뭘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계시. 안 하면은 100만 원이냐 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반면 보이게 할때 이제 볼 거니까요. 무슨 막 무당집도 아니고 막을 그냥 열심히 막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벽에다 너무 많이 그냥 붙여놓지 말고요. 나중에 또 원상복구 할때 이제 그거 다 메꿔야 됩니다. 먼저 계시 첫 번째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거 이렇게 보기 쉬운 거 걸어놨는데 잘 안 보인다. 어떻게요? 막 벽에 가려서 안 보이거나 아니면 옷, 못 박았다고 거기다 옷을 걸어놓고 그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계시할 사항이 쇼문제가 나옵니다. 계시할 사항 다음 중에서 사무소 벽에 계시할 게 아닌 것은 또는 계시할 것은 자 꼭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니까요. 벽에다가 뭐를 붙여놔야 되나 라고 해서 계시할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냥 등록증 그러지 말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요걸 또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저기 시군구청에서 준 중개사무소 등록증 세무서에서 받은 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 등록증 X 꼭 메모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중개보수 배울 건데 실비의 요율 뭐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0.6, 25만 원 한도에 하면서 거기 바로 이제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액 표기입니다. 뭐 처음에 출발할 때는 20만 원, 25만 원, 뭐 80만 원 이런 식으로 30만 원 한도액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표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자격증인데 누구 자격증도 걸어놓는다 소속고토구입니다. 꼴보기 싫으면 구석대기에다가 걸어놓으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얻어맞으니까 안 되고 같이 나란히 걸어놔야 되고 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의 바로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저 1번에 꼭 등록증 나오면 자격증은 맨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근데 가로 안에 보실까요? 모든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자격증이 없더라? 부칙. 부칙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에다가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반한다. 그럼 없는 사람도 있나 봐. 맞아요. 부칙. 한 20%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1960년대에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아직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당되는 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해당되는 자 아니다가 모든 개업 X, 모든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 경매도 못해. 라고 했었던 사람. 바로 이제 아래에 명칭도 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여덟 글자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개업이 하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많이 나왔습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없다. 라고 꼭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시 안 했을 때 개인 또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되고요. 사무소 문 닫고 논란스러운 게 아니라 게을러 갖고 100만 원자의 과태료 이전 그리고 휴업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시 안 했을 때는 100만 원자의 과태료 보이게 할 때 나중에 또 앞글자 따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00만 원자의 과태료 얻어맞는다. 자, 시험 문제는 저 계시할 사항. 요걸 알아야 되니까 그죠?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기 전에 먼저 알아서 벽에다가 잘 걸어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명칭을 볼까 사무소 이제 명칭. 두 번째가 이제 명칭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요거 이제 132페이지가 이제 명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132페이지가 이제 명칭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꼭 주의할 게 명칭.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명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먼저 성명 사용인데 그러면 이제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간판 설치 이런 것들이 정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판을 요 문제 자주 나옵니다. 간판을 설치할 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너무 당연하고 무슨 간판이 왜 그죠? 간판을 설치 어떻게 안 하냐고 할 것 같은데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오히려 의무 이제 없어요.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X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할 의무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 없이 어떻게 영업이 됩니까? 아마 이제 거의 우리 10만이 가까워졌을 건데, 개업 공인주사, 간판이 없는 사람이 아예 있을까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한 개도 없을 정도랄 겁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크게 갖고 어떻게든지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간판을 아예 설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웬만하면 이제 뭐 LED 해가지고 이제 간판도 계속 이렇게 이제 불이 좀 계속 켜지게 됩니다. 괜히 또 전기세 아깝다고 꺼놓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녁에 켜놓으면 저기도 중계사무소 있네 가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저녁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다가다 이렇게 이제 뭐 사진기로 이렇게 딱 찍어놓기도 하잖아요. 저기 사무소 있네 그러면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이러니까 홍보 효과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 전기세 얼마나 나간다고 그냥 이걸 또 다 꺼버리고 그러시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 일요일 될 거 토요일 될 거 그냥 주구장창 계속 틀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 안 드니까 게입니다. 그리고 또 없어요. 그렇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제발 좀 켜놓으세요 게입니다. 켜놓으면은 홍보 효과가 좀 괜찮다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 간판을 보면요, 우리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요 간판을 보면은 이 간판이 아주 엄청나게 요 공부해 보시면 존경스럽대요, 여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발에 걸리는 게 막 간판 같았는데 뭐 한다고요? 간판만 보면은 엄청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저거 어떻게 땄을까 해갖고 이제 뭔 사연이 엄청 많을 거예요. 가가지고 또 물어보면요, 몇 개월 만에 땄냐고 하면 꼭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만에. 근데 6개월 앞에는 꼭 뭐가 생략됐다고요? 몇 년이 생략됐어요. 몇 년. 몇 년요? 최소한 2년 아니면 3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창피스러우니까 6개월이래요. 6개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학원도 거기만 다녔겠어요? 아닙니다. 저기 옆에 학원도 갔다 왔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말 그냥 뭐 와가지고 조금 아는 차 하나 보면요,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죠? 막 대답도 그냥 막 쫄래쫄래 다 하면요, 저거 그냥 한 3년은 학원가에 머물고 계셨다는 겁니다. 심하면 막 4년, 대학도 나와야 됩니다. 4년 이제 대학을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정도로. 그리고 정말 심하시면요, 정말 8년 만에, 9년 만에, 10년 만에 합격하신 분 계십니다. 정말 막 8년 만에 합격하셨고 펑펑 우시는 거 봤습니다. 주책맞게 또 남자가 아주 등치는 것 같고 막 저를 막 껴안고 막 그런데 아주 그냥 소름 돋긴 했었는데, 이럴 정도로 얼마나 정말 눈물 날 겁니다. 8년 만에 그래갖고 정말 창피스러워갖고 못 오고 있다고 하면서 오셔갖고 그냥 8년을 공부하셨어요. 8년. 근데 이런 거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아예 꼭 거짓말 아니고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 계십니다. 6개월 만에. 그러면 이분 좋겠어요? 아닙니다. 정말 이분 가장 불쌍하신 분이, 불쌍은 저기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불쌍해요. 이분이 진짜로. 왜냐면은 나중에 실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실무 절대 못 합니다. 진짜로. 제가 아주 손에다 장을 단 겁니다. 자, 그 정도로 6개월 만에 배워가지고 합격한 분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 나라를 구했는지 무슨 개를 탔는지 뭐 찍는 대로 이렇게 고구마 따겠는데 그러니까 책도 여러 개 안 봤어요. 해가지고 막 기출문제 막 달달달 해가지고 이제 나 푸는 방법도 시험에는 또 자신 있는 분이라서, 요분들은 또 자격증을 몇 개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 공단의 그 패턴을 좀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찍는 대로 다 맞췄어요. 찍는 대로 다 맞춰갖고 딱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 가면 실무 할까요? 저기 뭐 지상권이 생각날까요? 뭐 전세권이 생각나요? 뭐 주택임대차가 공법 단 한 개도 모릅니다. 진짜로. 이거 한 개도 모릅니다. 그러면 실무를 아예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실무하면서는 공부를 다시 할게요. 웃기고 있네, 게입니다. 뭐 책 다 불태우고 없는데 뭐 이거 뭐 공부를 해요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얼마나 그냥 공부하다가 공부에 질려버렸는지 정말 아주 책만 보면 딱 쓰러집니다. 진짜로 공부 못해요. 진짜로. 그리고 뭐 강의 들으면 또 강의 이제 아예 귀 속에 안 들어와요. 그냥 커피나 마시고 드라마나 보시지 절대로 막 밀렸던 드라마 다 뭐 보고 난리가 나십니다. 야, 이러니까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됩니다. 진짜 실무에서 이런 거 아예 안 되고. 근데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실무에서 이런 분들은 실무 가면 이제 나릅니다. 그동안 자격증 없이 그냥 실무에서 날아다녔는데 아주 날개를 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돈을 이제 보시는 것은 정말 더 잘해요.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정말 자격증 따니까 이제 그 어려운 막 자격증 땄냐고 하면서 손님들이 막 더운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니까 그냥 이제 요즘 진짜 자격증 따놓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분 이제 땅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자격증 따놓으니까. 그리고 뭐 자격증 없으면 진짜로 아예 뭐 벽부터 먼저 봅니다.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나중에 무등록 신고도 들어가고 막 중개보수 꼭 나중에 태클 거는 게, 보수 줄 때 자격증이 없으면 계약서 못 쓴다고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수 정말 받기 어려워요. 신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고 들어가니까.
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격증 꼭 따야 돼요. 요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자격증 없는, 우리 공부 안 해봤을 때도 자격증 없는 사람을 막 못 쓰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쓰면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무등록으로.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도 제가 오래 하라는 건 아닌데, 1년 만에 딱 학교 가신 분도 나중에 실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1년 만에. 저기 이제 안동에 가봤던 적만 이제 여기도 다 그러실 건데, 자, 먼저 딱 1년 만에 운 좋게 합격을, 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실무에서 도저히 모르겠대, 도저히. 그리고 이제 가자, 뭐, 동기들 모임에서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대요. 특히 공법. 아니, 뭔 소리 하는지, 그냥 나, 그분도 남자분인데, 아예 공법을 모르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뭐 토지면 어쩌고 용도지가 어쩌고 하는데 계획관리가 어쩌고 그런데 아예 기억 자체가 안 나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합격을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이거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냐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뭐 책도 사가고 강의도 듣고 정말 심하신 분은 저녁에 뭐 공법하고 뭐 세법은 강의 들으러 오신 분도 계세요. 심어 계신 분들. 해가지고 정말 그런 거 괜찮습니다.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한 번 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골격을 알고 빼들 알면은 거기다 약간만 살만 붙이면은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바뀔 내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진짜로. 이런 것들이니까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오래 해도 어디 뭐 창피하다고 그냥 괜히 또 산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2년까지는 정말 괜찮아요. 특히 이제 1차를 먼저 합격을 해놓고 2차만 죽어라고 한번 해보세요. 2차만. 그러면 1차 같이 공부하실 때 내가 저런 거 정말 들었는지 할 정도로 2차만 공부하시면은 정말 머리에 막 쏙쏙 들은대요. 이게 괜찮습니다. 진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 2년 정도 장기 이렇게 한 기간 정도 잡아가지고 하시면은 실무할 때 정말 괜찮아요. 자, 이런 분들은 막 저 6개월만 합격하시면 막 손이 오면 막 가슴 벌렁벌렁 뛰고 그다음에 나 심장 약해갖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본인이 딱 문 닫습니다. 진짜로 이거 뭐 소속으로 근무를 해봐야 알려줘도 못 알아.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짧게 합격하신 거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저 공부는 좀 오래오래 해보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해보는 것도 나중에 심할 때 아주 괜찮습니다. 아, 간판에는 다 사연이 있는 거니까요. 한번 오다가다 간판 보시면서 정말 이거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속 없는 분들은 또 미용실이 많냐고 우리 중개사무소 이렇게 중개업소가 많냐고 딱 하시는데 누가 더 많을까요? 중개업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몇 배가 더 많을까요? 두 배에서 세 배 간다고 합니다. 우리 오히려 미용실은 또 많이 또 문을 닫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그렇게 크게 문을 닫지는 않아요. 거의 유지됩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8만에서 7만 왔다 갔다 하던 요즘 막 9만 그리고 10만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중개업소는 그래도 좀 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렇게 간판 따시고 하시면서 좋은 물건 같은 것은 꼭 한번 내가 출력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좋은 물건들 특히 경매 같은 것들은 이제 그 땅 좋은 것들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하시는 분들은 개발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뭐 공인사 자격증도 없는데 어느 정도 주분대 집을 이렇게 사보고 그러니까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개발하면 많이 비용이 안 나온다는 거 그것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인데. 그래서 뭘 사가지고 건물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개발할 생각도 해봅니다. 뭐 건물 같은 거 지어볼 생각도 해요. 이런 거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다 배워가고 다 알 건데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실은 저기 중개보존하고 소속한테 맡겨놓고 나는 땅이나 보러 다니고 그런 거 괜찮습니다. 간판을 설치할 의문은 없는데 간판 없이 영업을 아예 할 수가 아예 없을 거니까요. 전국에 다 봐도 간판은 있어. 근데 의문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의문 없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간판 이렇게 간판을 설치를 할 의문 없는데 설치를 하면 여기서 이제 문자하고 두 개입니다. 문자하고 성명을, 문자하고 성명을 표기해야 될 의무가, 그러니까 여기 용문장 때문에 이제 개인도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 설치하면,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하게 되면 문자하고 성명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써라. 이제 이거 안 쓰게 되면 이제 100만원 약 과태료 얻어맞아. 그리고 간판 없이도 그냥 벽에다가 일단 간단하게 아니면 또 옆에 이렇게 벽에다가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간판을 달아야 될 의무 없다는 겁니다. 바람 불어갖고 떨어지면 그것도 사람 레진타운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자가 두 종류인데 8글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글자
다섯 글자 해서 이제 뭐 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 근데 우리 첫 문제가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몇 글자? 여덟 글자. 여덟 글자를 반드시 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가 공인중개. 자, 공인중개. 우리가 아무리 저기 공인중개 법률사무소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우리 밖으로 건드려도 우리는 건들지 마세요.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 사무소를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왜 틀렸게?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요 도대체 뭐가 틀렸대요? 공인중개 사. 사는 안 쓰고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렇게 썼으니까 여덟 글자 쓰라고 했더니 아홉 글자 썼네? 이러니까 잘못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법률이라고 쓰면 안 되고 공인중개 사 그리고 사무소 이렇게 넘어가지 왜 법률을 썼냐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요거 명칭 사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게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문장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게 길면은 그래서 우리 붙이기 쓰는 용어인데 뭐라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는 또 이름 엉뚱한 씁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써야 된다. 액수 부동산 중개 다섯 글자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라고요? 부칙. 여기는 부칙. 자, 부칙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그리고 법률 문장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동산 중개사라. 그렇게 얘기할 거지. 요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마 강하게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은 이렇게입니다. 다섯 글자 써라. 근데 우리는 이제 공인사는 여덟 글자를 써도 괜찮고 다섯 글자를 써도 괜찮고 간판을 달면 안 달아도 되는데 달면 이렇게 써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성명. 자, 본인의 성명. 그러니까 문자만 사용하면 된다. 아니고 성명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자는 아무 소리 없는데 성명은 뭐라고 했나요? 요거 잘 보여라. 그죠? 인식.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크기라고는 정확하게 얘기 안 했는데 잘 보여라, 잘 보여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그리고 표기를, 요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성명은 썼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여기는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이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 대표라고 안 써도 되는데 하여튼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간판. 여기서 등록증에 표기돼 자기 성명 무슨 무슨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아예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재 내려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재인데 한 문제는 정말 반드시 나오고요. 여기 이제 100만원, 여기 이제 100만원이야 과태료입니다. 100만원이야 과태료인데, 그리고 요건 이제 아직은 별표가 안 나왔는데, 휴업이 20으로 제 싼 놈은 나왔는데, 별도표, 저보다 봤잖아. 별도표라고 해서 이제 뭐 이전은 30이고, 그 다음 개시도 여기는 30이고, 근데 명칭은, 명칭은 얼마라고 요 놈은 50, 명칭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가, 별표. 자, 별표가 얼마다? 휴업은 20이었었고, 별표 50. 별표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50만원이 제일 센데, 30 안 때린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20 안 때린다. 얼마 때린다? 50 때린다. 별표 50으로 제재를 강하게 때리겠다는 겁니다. 간판 설치하라고 안 했다. 뭐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근데 설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설치하면 문자하고 성명 표기해라. 근데 성명만큼은 잘 보여라. 그리고 문자도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했지 하나만 써라고는 안 했다. 하나만 쓸 사람은 부칙이다. 제재가 이제 100만원이야 과태료 게을러갖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별표가 20이나 휴업이 20이고 30이 거의 대부분인데 20이나 30이 아니다. 아니다. 별표가 좀 세다. 우리 얼굴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가 정말 반드시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 그럼 이제 2번, 이제 1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명칭 사용. 뭐 여기 뭐 어렵지 않을 건데, 한 문제는 매년 저렇게 얻어맞으니까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자, 먼저 명칭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명칭입니다. 문자라고도 하는데 명칭. 자, 먼저 명칭에다가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하여튼 여기 사용 의무 옆에다가 설치, 간판 설치는 X, 의무는 없다.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설치를 하면 이래야겠습니다. 무조건 간판 달고 명칭 쓰라고는 안 했다고입니다. 간판 없어도 괜찮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요. 여기죠.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반인 보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여기다 부칙은 그냥 부동산 중개 써라 그러지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소 나오죠?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그 사무소 명칭에다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여덟 글자를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너는 자격증이 없잖아. 그렇게 합니다. 그 뭐 써라? 부동산 중개 써라. 부동산 중개 써라. 여기도 그냥 유사 명칭으로 그냥 1년이나 징역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100만 원이나 과태료 받습니다.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게을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그리고 요 간판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법률은 안 나오고요. 지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옥외 광고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 여기도 나오잖아요. 설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설치를 하면 설치하라고 안 했다. 설치를 하면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주사에 또 분사무소에다가 대표자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분사무소도 간판까지 와가지고 소불색입니다. 자,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책임자 가로에 있어요. 책임자의 뭐라고요? 성명을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하고 성명이지 문자만 그런 적은 없다. 그런데 아래쪽에 이제 문자 말고 성명은 잘 보여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럼 이제 5분에 보실까요? 오개물을 여기도 나오죠. 오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라고 안 했다고 설치하는 경우는 아래 보실까요? 5개 광고물 중에서 이제 4개 간판입니다. 가로형 간판, 가장 이제 메인 간판, 아주 큰 간판, 그리고 세로형 간판, 그리고 돌출 간판입니다. 키가 크면은 머리에 부딪힌다는 돌출 간판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 간판, 저 꼭대기에다 걸어놓으면 저기 500m에서도 다 보일 거요. 라는 옥상 간판, 현수막은 빼놓고,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게 이제 분사무소 경우는 책임자하고, 그런 분사무소 아주 강조도 여러분 하죠. 분사무소는 책임자요. 대표자 말고 간판 잘못 따라놓으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고 별표 50 얻어맞는다. 근데 뭐가요? 여기다 문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명을. 거기 성명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니까 이제 134페이지 제일 꼭대기 오른쪽입니다. 문자 X. 문자 X라고 꼭 써놓으시고요. 자, 문자는 크게 못 써서 안 다르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한다. 그입니다. 왜? 그냥 입만 아프다. 크게 못 써서 안 다른데 명칭을 문자를 크게 써라 그러면 국가 바보 그입니다. 성명은 어떻게든 이름을 정말 적게 쓰려고 합니다. 그 간판 달아 놓고 영업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신가? 남들은 못 따서 안 다리고 막 그입니다. 성명을 그리고 인식.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성명에다 정말 동그라미를 쓰고요. 문자 X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잘 안 보이기만 해봐봐 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간판 뜯어내라고 할 거예요 그입니다. 그죠? 아예 그냥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고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고 그러면 쳐들어갈 거예요 이럽니다. 몇 번째일까요?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했던 간판에 대해서 이름이 없거나 문자가 제대로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름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이렇게 철거를 명할 수가 있고요. 먼저 철거해라. 여기는 살살 다룬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철거명령. 철거명령 없이 바로 대지평하는 게 아니라 뜯어내. 라고 철거 명령 먼저 공문 올 거고요. 그다음 이 경우에 이 철거 명령을 받고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두 번째 밥상입니다. 뭐라고요? 대집행. 근데 저 법을 바꾸냐? 민사집행법으로 뭐라고요? 행정 대집행법. 이제 또 공인중개사법 그러려나 행정 대집행법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행정대집행법으로 그다음에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아까도 이제 아까 나왔었던 개업 왜 이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게 또 1차만 합격했다고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그럼 큰일 납니다. 2차까지 합격을 해야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 장난해도 정말 안 되고요. 유사한 명칭을 양일반에 교도소에 입학시켜줍니다. 그다음에 개업공사 아닌 자는 부동산 사무소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부동산 뉴스 대표 기출문제 나왔다. 부동산 뉴스 대표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하다.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카페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 개인 또 자격증 안 따고 그러다가 징역벌금을 그렇게 얻어맞습니다. 조심해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유사 사무소 할 때 두 개 배울 건데 얼마라고요?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금방 보셨던 유사 명칭. 자, 세 번째 줄에 1년 그리고 1000만 원. 1년에 1000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1학년 일반에 2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미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게 뭐게 해갖고 박스에다가 한 네 개 주고 세 개 찾아보라는 문제가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대요. 그입니다. 이제 문제집 받아보면 거기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여기다 이제 휴업하고 업무정지가 헷갈립니다. 우리 저번주에 봤잖아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를 또 저걸 지체 없이인데 30일, 열흘, 아, 일주일도 안 됩니다. 꼬물거리지 말고 2, 3일입니다. 2, 3일이라는 간판을 뜯어내야 돼. 대집행 들어가 사람 불러. 여긴 치사하게 철거명령도 없이 그냥 사람부터 먼저 불러다가 뜯어내이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많은 비용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전 신고겠죠.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간판 뜯어낸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니은번에 휴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지문에 휴업 하나 나왔습니다. 휴업은 아니요. 잠시 쉴 건데 사무소도 가만둬라. 간판도 가만둬라. 그거 뜯어내면 우리 문제 삼을 거예요. 그입니다. 자, 폐업 사실, 폐업 신고, 간판을 뜯어내고요. 뭐는 휴업은? 휴업은 뜯어내면 안 됩니다. 옆에다가 휴업 X라고 꼭 쓰시면 휴업은 뜯어내면 안 돼. 사무소도 그대로 월세 나가도 가만히 그대로 놔둬라고 합니다. 개업이 사무소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간판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 때려치웠으니까 간판 뜯어내라 요술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아닙니다. 디귿번 아직 업무정지를 안 나와봤는데 등록취소. 자, 등록취소 받았을 때 3년 동안 영업 못하네. 간판 뜯어내. 옆에다가 업무정지 X.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쉴 거니까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실까요? 정말 철거명령 없이 바로 대집행입니다. 철거를, 간판 철거를 개업 공인주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철거명령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며느리도 모르게 조용히 간판 뜯어내고 비용을 엄청나게 청구한다는 겁니다. 저 아주 치사한 것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금방 보셨던 그 명칭이 잘못되면 먼저 뜯어내라. 근데 여기는 철거명령 없이 바로 사람부터 먼저 부른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제 문제 정말 괜찮았고요. 여기 이제 28일 때 작년도 문제도 박스 문제로 좀 괜찮게 나왔고. 먼저 옳은 거 보실까요? 자, 옳은 거래요. 21번 개업 공인주사 아닌 자가 뭐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사용한 자,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형벌 맞잖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유사는 정말 그럽니다. 유사 명칭은 얼마? 1학년 1반. 그러니까 여기다 유사를 좀 빼버리고 좀 의도적으로 좀 그랬는데 유사 명칭이니까 1학년 1반. 우리 왼쪽에 세 번째 줄에다가 우도 1학년 1반 동그라미 해놨구만. 네, 시험 문제가 3학년 3반 그러면 X. 그렇게 심하진 않아. 1학년 1반이었습니다. 11개. 그거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왜 틀렸나요? 개업 공인주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 근데 너무 엉뚱하죠. 등록관청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없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냥 있는데 그냥 없다라고 엉뚱한 소리 해놨습니다. 개업이 아닌 자인데 교도소도 보내야 되고 철거 명령도 내려야 되고 그입니다. 2번 너무 엉뚱하고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꼭 이런 겁니다. 법인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에다가 깜빡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사무소는 꼭 속색이니까 아주 동그라미 크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 내가 가지고 나올 거니까 좀 그냥 그대로 그냥 아끼지 마시고 막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입니다. 뭐 어디 뭐 갑으로 물려주실 겁니까? 바로 분사무소. 오기 광고권을 설치할 때 근데 분사무소에 왜 또 대표자래? 법인 대표자. 서울에 지금은 대표자가 있고 세종시에는 분사무소가 있는데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표기하면 잘못 표기했다고 문제 삼는다고 합니다. 누구의 성명이라고요? 책임자. 분사무소는 책임자라고 있구만 게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지 게입니다. 자, 세 번째 X고 그러니까 세 번째 여기다 다 콕 하시면 안 되고 게입니다. 여기서 이제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그럼 요거죠. 4번. 개업공사는 그러니까 여기 개인 잘못 생각하면 이제 3번, 4번 때문에 이제 씨름하십니다. 저 1번이 답인데 옥의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아주 단골 문제라는 겁니다. 없어. 저 없다가 맞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괜히 바람 불어갖고 그죠? 내진탕이나 시키려고 그입니다. 의무가 없다 그입니다. 그런데 간판 설치 안 할 수 없을 걸 이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네가 설치할 거예요. 설치하면 이제 의무 들어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것도 갑자기 막 제재가 소설이네요. 이는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입니까? 반명 보이게
100만 원이야 과태료. 이걸 등록취소해 갖고 3년 동안 영업하지 말아라.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입니다. 등록취소에 642기에 11기하고는 달라오게 됩니다. 여기 등록취소 아닙니다. 등록취소 말고 100만 원이야의 과태료. 별표가 좀 세. 별표 5시에 제재 갖고 저렇게 12 건다 그입니다. 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1번 이미 답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제 다 헷갈려. 큰일 납니다. 답이 그냥 2번, 3번, 4번 다 손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 그거 이제 괜히 또 이제 씨름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뒤로 보실까요? 표시한 거. 자, 세 번째 광고 낼 때 표시해라. 광고 낼 때 표시해라. 자, 뒤부터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인데 정말 광고 낼 때 표시를 제대로 안 하면 또 100만 원자의 과태료. 저기 반면보이게 휴업 표시할 때 그 표시입니다. 연호음도 같이 섞어서 꼭 자주 낸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1번 쪽으로 나올까요? 자,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인데 개업공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아래 보실까요?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그리고 개업공인주사에 관한 사항인데 그 기억 니은만 잘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뭐해라? 명시하라고. 저기 벼룩시장이 될 건 인터넷이 될 건 간에 하다 광고 낼 때 명시하라. 안 그러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고 여기도 별표가 50입니다. 저 간판하고 똑같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이니까 나중에 광고 낼 때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니? 소재지 종천동 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연락처. 라고 해서 044 이렇게 들어가는 바로 지역번호 뭐 1588도 괜찮긴 하겠지만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 말고 연락처 개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호에 누구? 성명 개입니다. 뭐 등록번호 이런 거 말고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명 개입니다. 성명하고 명칭 요건 비슷해 보여도 완전 달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개업공사가 아니자 1학년 일반감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이제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기업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집 팔라고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일반. 1년이냐 지옥이나 천만 원이냐 벌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에는 아닌 자여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개업공사가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은 게을러갖고 뭐 한두 개 빼먹었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냐의 과태료. 그리고 제일 아래다가 별표 연놈도 50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명칭하고 별표는 똑같다. 쌤놈도 꼭 나와볼 만합니다. 휴원만 계속 두세 번 나와봤는데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이게 이제 공인주사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연놈도 이제 28회 때 나왔던 거 한번 보실까요? 쭉 오다가 자 1번, 2번 간단하죠. 3번도 간단하고 근데 4번 보실까요? 자 먼저 4번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근데 그 사람한테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대요. 신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무거운 양도였습니다. 무등록 그리고 거짓 등록. 그다음에 양도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요 세 개가 바로 포상급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도 아주 애매하게 저렇게 써놓으니까 요 4번은 마저 틀려 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포상금은 무거운 양도 무거운 양도 무등록하고 그리고 거짓하고 거짓 등록하고 양도 대여 등록증 자격증 고놈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지 저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요건 포상금 대상이 아니었어. 정말 28회 때 저 포상금 한 문제가 안 나오고 저렇게 나왔습니다. 4번 요놈이 바로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아. 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전에는 건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이제 OX 쭉 한번 나중에 한 5월 정도 가게 되면 여기도 괜찮은 문제는 한번, 저, 한번 풀어보기도 할 거니까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이제 OX 같은 거라든지 문제 서서히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나. 알고 가시면은 조금 좀 덜 답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도 일반 중개계약, 저거는 기재상. 자, 141페이지에 바로 가로 2번. 요놈들은 꼭 자주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의의는 그냥 여러 개업한테,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한테 맡기는 형태가 바로 일반 중개계약. 여러 개업한테 맡겨놓으니까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도 안 좋고, 우리 개업도 안 좋고, 또 옆집 가니까 너도 신경 안 써, 나도 신경 안 써. 이러면서 진짜 거리가 많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이 많지 다른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것을 계속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이용하냐라고 해서 전속으로 갑시다. 그건 팁이 나옵니다.
근데 가로 2번, 요 가로 2번에는 별표 두 개를 꺾어놓으실까요? 자, 기재상. 기재상은 우리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꼭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자주 나왔었다. 자, 요번에는 꼭 네 번만 할 정도로 시기가 좀 됐습니다. 자, 먼저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계입니다. 자, 말이 그냥 필요적이지 안 써도 괜찮기는 해. 근데 법률에 있다고 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자, 그러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랬으니까 안 필요하면 쓰지도 말어. 안 써도 제재 없어. 이런 소리입니다. 필요하면은 개업공인사에게 다음의 사항 4개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라는 게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 서로서로 의무 없이 그냥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안 해도 괜찮고 우리도 안 써줘도 괜찮고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옆집 가려고 잽싸게 나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대강 얘기해주고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금액이 얼마요? 그거 팔아줘 하면서 옆집으로 잽싸게 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개 안 된다.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중개들 상물에 뭐라고요? 소재지도 아니고, 면적도 아니고, 그 소리하고 비슷한데, 위치나 규모. 대강대강 얘기해주고, 옆집 가려고 아주 발악하니까, 대강대강. 저기 나성동에 땅이 하나 있는데, 500평. 이러고 이제 접사하게 옆집에 간다는 겁니다. 위치나 규모. 소재 면적이라고는 안 했다. 근데 갔다. 뜻은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거래.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뭐라? 거래 예정 가격. 한 3억 정도 돼. 알고 봤더니 한 2억도 안 될 정도네요.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거래 예정 가격 꼭 금액을 좀 깎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아주 떼쓰고 이거 도저히 이거 못 팔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2억 5천 정도 아니면 나 안 맡을 거라고 하고 때를 좀 써야지 3억으로는 안 팔린다는 겁니다. 땅 계약도 쉽게 안 되는데 그냥 우기면은 안 돼.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내가 확 깎을 거예요. 거래 가격은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중개 보수 서로서로 궁금해하잖아요. 저 3억짜리 맡겨놓으면 3구 27인데 270인데 나한테 얼마를 달라고 하려나 그입니다. 그리고 협의니까 조금 깎아줄게요. 한 200 정도를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고 옆집에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옆집은 이제 150 들어갑니다. 중개 보수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그 밖에 개업공사고 중개 의뢰인 준수를 해야 될 상.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무슨 상태가 나왔었습니다.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벌써 필요적인 기재사항이 들어갈까요? 아, 옆집 가려고 바쁜데 수돗물은 풍부해,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해. 그런 소리 할까요? 안 해,계입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 설명에서나 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서식 같은 경우 이제 뒤에 이제 서식 나올 건데 그냥 요 기재사항 내용들. 서식을 보면 더 편하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기재사항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1번, 요 1번도 28일에 나왔던 최근의 문제인데 그것도 약간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요. 뭐가 나오면 거기서 거의 대부분 맞아갑니다. 그리고 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은 거의 형태가 있습니다. 뭐 숫자를 바꾸거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면 아주 엉뚱한 장관 나오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중개계약이다. 전속 말고 그러니까 일반하고 전속은 꼭 비교해야 되는데 바로 전속 좀 이따 배울 건데 전적으로 한 집에다 맡겨놓은 것은 뭔 놈 그렇게 의무가 많은지 막 계약서도 써서 줘야 되고 공개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알려도 줘야 되고 거래가 다 끝나면 또 망 사업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근데 일반은 뭔 제재가 없어. 할 필요도 없어. 옆집 가니까 일반 중개계약인데 옳은 것은 뭐냐요? 먼저 일본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서 N.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옆집 갈 건데 써준다고 해도 옆집 가고 없습니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쓴다 안 쓴다? 쓸 의무 없다는 겁니다. 전속이다. 그거는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중개 의뢰는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 옆집 간다는 얘기는 다수의 개업공사와 체결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아주 답은 10쪽이네요. 맞아 오게입니다. 어차피 여러 집을 다니는 계약이니까 다수의 개업과. 근데 여기다가 전속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전속은 절대 안 돼. 옆집 가면 덮칠 거요. 그러다 보겠습니다. 옆집에 계약서 쓰면 더블로 보수만 깨집니다. 옆집도 줘야 되고 나한테도 줘야 되고입니다. 밖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다 쓰면 아주 덮쳐야 됩니다. 아주 인증샷도 한번 날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 이제 애매했고요.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일반인데.
그거 전속 아닐까요? 전속은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 작성해서 교부하고 3년 동안 보호죠. 근데 일반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가자마자 어디다가요? 쓰레기통에다가 꼬린시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중개거래는 구두로도 가능하고요. 중개거래는 4번 일반 중개계약서에다가 개업공유서 아까 4번에 봤던 거네요. 개업공사가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근데 요청할 수 또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아래 네 개 사항들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예전에 잘 안 냈었는데 좀 막연하게 냈습니다. 아까 박스에 있는 그 네 개, 그 네 개 사항들은 작성 요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있다를 없다고만 살짝 바꿔놨습니다. 요즘은 저렇게 그냥 있다를 없다 이런 식으로 자주 바꿔요. 앞에서도 잠깐 봤었잖아요. 형태가 그런다는 겁니다. 있다가 맞아. 너무 당연한 소리지 게입니다. 그리고 5번을 볼까요? 또 전속하고 비교해보세요. 개업 공인 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종 망에다가 지금 일반인데 옆집 가는 기업인데 중개선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대요. 공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공개 안 해도 괜찮다 입니다. 신경 안 써도 괜찮다 입니다. 뭐 지도 그냥 옆집에 가는데 서로서로 그냥 관심 끄자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소리는 다 전속이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3번 4번으로 다 전속하고 관련되네. 4번은 있다고 여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답은 바로 이제 여기는 쉽게 2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 써줘도 되는데 전속 중개계약서 비슷하니까 143페이지에 일반 중개계약서 보실까요? 좀 안 써줘도 되는 계약서. 자, 첫 번째 매도인은 왼쪽, 그 다음에 임차인은 그 임차 옆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그리고 그 밖의 계약은 매매가 임대차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밖의 계약은 왼쪽에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계약에다 전세 아니면 교환, 지상권,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은 그 밖의 계약에다 가려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도 체크를 해야 되고 가로에도 써야 되고 전속에서 깜빡 실수하시면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업무정지 때리면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어이없을 겁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을 이제 중개거래인이고 을이 먼저 나왔네요. 우리 개업이 먼저 나왔네요. 거래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을 해야 된다. 업무사항 해서 긴장했더니 채무불이행 따지니까 노력해야 한다. 노력 안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노력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국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갑. 그 매도 매수인 여기 나오죠. 옆집 가도 괜찮다. 자,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선물에 관한 중개를 아까 정답이 됐었던 다른 개업공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차피 일반이니까 2주째 막 다닐 거니까 사무소 있는 데로 막 걸리는 데 다 갈 거니까 가라고 그입니다. 가는 것도 따지지 말라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밖에 나와서 지집으로 가게 계속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옆집 갈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은 을이 소속한테 시키면 되고 그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 여기도 협조해야 한다. 의무는 아니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안 해도 괜찮다. 그리고 전속에서는 유효기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당구장 표시 볼까요? 유효기간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아무 소리 안 하고 쓱 나갔다는 겁니다. 저거 몇 개월이다? 3개월. 지금 옆집 가려고 바쁘니까 3개월이 거의 대부분 적용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 토지라든지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은 3개월 만에 계약 못해 전세는 그냥 1개월 만에 체결할 건데 그러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면 위에다가 유효기간 얼마까지라고 쓰고 6개월이면 6개월이라 거기 얼마까지라고 쓰는데 만약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면 거기 공백으로 놔두라는 겁니다. 제발 막 뭐 쓰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 쓰는 경우가 많을 거다. 옆집 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뭐 그저 3개월이 적용되겠지 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거 두 군데는 다 가로 채우셔야 됩니다. 전속에서는 업무정지 얻어마저 거래가액의 몇 퍼센트여 중개보수가 그리고 금액이 얼마여 이 두 군데는 나란히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하게 받으면 뭐라고요? 차액을 환급을 해라. 전액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차액 저기 다른 이나 차액 이런 거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내지는 않는 데겠죠. 그리고 확인 설명을 좀 소리하면은 뭐를 배상해라? 손해액을 배상을 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도 볼까요? 이 계약이 정한 것은 아예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이 정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5번까지는 손 하나 깎다 가지 말아라.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갑과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해서 이 계약이 정한 것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절대로 합의를 해도 별도로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남재인 이 계약을 확인한다고 계약서 몇 통을 작성한다고요? 머리 아프다는 두 통. 정말 두 통을 작성하고요. 머리 지금은 아프실 겁니다. 두 통 작성하고 확인 없으냐 확인하고 그다음에 각자 서명 날인 하는데 그리고 쌍방이 한 통을 보관하는데 보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걔 또 3년 생각나고 일반 중개 가서 3년 그러면 안 되고 3개월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자마자 저기 쓰레기통에다 꼬리 시켜도 예, 아예 괜찮습니다. 아주 농구만 잘하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입니다.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몇 일 그 다음 계약자 그리고 서명 또는 나중에 요거 다시 한번 꼭 보시게 전속에도 볼 건데 서명 뭐라고요? 개업을 보시면 서명 미션 아니라 서명 또는 그러니까 법률에는 아무 소리 없는데 서식에서 서명 또는 그래놓고 전속도 똑같은데 서명 또는 서명 미 날인 해놓고 왜 틀렸느냐 그렇게 치사하게 무죄를 썼다는 겁니다. 아주 못 떨어뜨려서 안달인가 봐 보셔야 됩니다. 뒤쪽을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앞쪽 뒤쪽 걔 또 앞쪽만 써놓고 주시면 전속중개 가서 업무정지 당합니다. 뒤쪽에도 뭐가 있어요? 그입니다. 그리고 자, 뒤쪽에서 이전형은 위에만 그러니까 매도인 오면 여기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매도인 오면 위에만 위아래를 다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책 맞게. 그러면 매수인 오면은 위에는 놔두시고요. 이전형 말고 추동용에만 여기 나누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쪽은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쓰는데 뒤쪽은 선택을 해야 돼. 먼저 이전 매도인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왔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왔네요.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요? 그리고 그 물건이 소재 면적이 뭐요? 자, 이런 내용은 안 물어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토지 아래쪽에 은행용자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자,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 권리 이전용에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어요. 은행용자, 은행용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융자 받은 사람이 거의 매도인이 지게입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어. 땅 사자마자 집 사자마자 그럼 지렛대 효과는 알아가지고 수익률 높인다고 다대출 뽑습니다. 누가 뽑았다고요? 이전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은행에서 그냥 뽑아준다는 거 다 뽑으면 수익률이 엄청 올라가. 정말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막 팍팍 오릅니다. 5% 막 7% 10% 막 올라갑니다. 풀로 빼면은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보실까?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은 누구? 저 은행용자 그럼 저당권, 근저당권 있을 거예요. 막 지상권, 전세권 난리 부렸을 겁니다. 거래규제하고 공법상, 제한상 그리고 중개 부탁한 금액 희망이 안 보인다. 중개 의뢰 금액도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중개 의뢰 금액은 매수인도 의뢰해. 3억에 사고 싶다고. 그런데 희망이 안 보인 거 보니까 이전형이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보실까요? 전문 매수인은 그냥 뭘 저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권리 취득용 보실까요? 항목 아래 보시면 물건도 뭐고요? 희망. 거기 희망에다가 동그라미 주실까요? 가격도 뭐라고요? 취득 희망 가격. 그리고 지역도 뭐라고요? 희망계입니다. 저기 정천동 하면서 희망지역계입니다. 그리고 조건도 뭐라고요? 희망. 좀 아주 줄기차게 뭐만 보여요? 희망만 보여요. 희망만 보여. 그러니까 은행용자도 희망이 안 보인다. 중개 의뢰 금액도 희망이 안 보인다. 누구 거요? 이전형이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건제 전속중개 계약은 작년도 문제가 506페이지 27번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저놈 전속중개 계약 그리고 거래정보망 여기도 나란히 그리고 가끔씩은 전속중개계약이 두 개도 나올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두 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 그냥 전속중개계약은 조금 좀 간단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저 뒤에 506페이지, 506페이지에 있네. 506페이지 27번에 전속중개계약 한번 쭉 뒤쪽에 한번 이제 정말 요거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거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그리고 우리 교재도 실어놨는데 비슷하잖아요. 정말 제목은 제가 봐도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내용만 다르고 근데 내용은 그냥 확 뜯어 고치니까 괜히 또 똑같이 달달달 하시면 이제 그 문제는 안 나와게 됩니다. 그냥 그 문제 나오려고 아마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뒤에 중요한 게 다음 시간에 정말 많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